오늘날 사람들이 영성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정말 영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도덕성이라는 이름으로 도덕이란 무엇인가라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읽혀지고 그런 책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단절되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영성 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구체적인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것이 단순히 세상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연결 지점을 찾고자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영성이란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만을 위한 독특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2차 바티칸 공의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교회원장 39항에 대한 말씀을 이 책은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또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장에서는 영성이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도덕의 역사를 생각할 때 지나치게 가톨릭 교회 안에서 행위 혹은 죄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만 집중했던 과거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제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순수하게 인간학의 측면에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신학은 대체로 이성적인 신학으로 많이 고착되었다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단순히 이성적인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기 때문에 상상력, 감정,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데 소중한 통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하느님의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요약하면 내가 하느님에 대한 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구체적인 선택도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과 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책은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없는 도덕성은 뿌리가 없고 도덕성이 없는 영성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과 즉 선한 사람이 되려는 삶과 영성적인 삶 즉 거룩함을 찾는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수도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또 성직자의 길을 걷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